호랑이 보살은 구독, 좋아요를 해주셔야 힘이 나서 로또 번호를 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니까 일단 구독,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에 계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선생님 오늘 영상 나가는 날 무슨 날인가요? 8일 어버이날이죠. 어버이날인데 용돈 부모님한테 많이 드렸습니까? 로또를 맞은 분들은 저번 주잘 맞은 분들은 많이 드렸겠죠, 선생님? 자, 그리고 선생님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. 이제 5월 달에. 행사가 하나 더 있죠. 그쵸, 뭔가요? 설 초팔라 연등도 하는 날이죠. 네, 그 날짜 한번 불러주세요. 날짜가 5월 27일이 연등다는 날짜거든요. 4월 초팔날이. 그러니까 연등을 아직까지도 안 다신 분이 계시면 부처님 전에 연등을 불을 밝혀서 가정에 평화 안녕을 지키고 사업의 성부를 보시는 게 아마 연등 불사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지금 어디 할지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은 위에 옆에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 주셔가지고 선생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오늘 저희가 할게 있죠. 1067회 로또 번호 알려주시기 전에 띠 어떤 거 있을까요? 띠는 소띠, 개띠, 고래 소띠, 개띠가 있는데, 소띠, 개띠가 때로는 두 띠는 요 엉글엉글 거리는 사이인데, 성향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, 맞으려고 들면 둘이가 잘 맞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소띠는, 어쨌든 1번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개띠는 내가 봤을 적에 한 5번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, 이 5는 15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067의 그런 번호 한번 알려주세요. 1번. 7번, 21번, 24번, 29번, 34번, 36번, 42번이 될것 같습니다. 번호가 여기서 중간에 34번하고 33번이 두 개가 끼이는데, 33번도 조금 좋은 번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할아버지가 일려주시는 번호는 34번을 일려주시니까 34번, 3번, 4번을 조금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로또 번호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꼭 상담을 받아보셔서 로또 번호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, 또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매매 문제 등등을 호랑이 보살한테 의논하셔도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호랑이 보살은 구독, 좋아요를 해주셔야 힘이 나서 로또 번호를 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니까 일단 구독,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예, 저도 감사합니다. 네.